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양한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뉴욕, 잠들지 않는 도시 뉴욕, 뉴욕에서 전해드리는 뉴욕 이씨와 뉴저지 리나의 지금은 뉴욕 미닛. 네,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백신, 뉴욕의 백신 접종 대상자가 아주 확 늘어났습니다. 3월 30일부터는 30세 이상 누구나 백신 접종이 가능하다는 발표가 나왔고요. 4월 6일부터는 딱 일주일 뒤인 4월 6일부터는 16살 이상이면 누구나 맞을 수 있다라고 발표가 됐습니다. 이 말은 뉴욕 주민이라면 누구나 네. 지금은 원래 16세 이하는 지금 백신 접종돼 맞을 수가 없죠. 임상시험이 아직 그 이하로는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16세 이상이라는 것은 지금 뉴욕 주민, 그러니까 백신을 접종할 수 있는 모든 주민들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이 가능하다 이런 발표입니다. 네. 지금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발표가 딱 나오자 이제 언론들은 얘기를 하기를 지금 16세가 가능한 16세가 맞을 수 있는 백신은 화이자가 유일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화이자는 16세 이상부터 다 임상시험을 통과했기 때문에 가능한데 나머지 뭐 모더나라든가 뭐 존슨앤존슨은 18세 이상만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쿠오모 주지사는 무조건 이렇게 발표만 해놓고 도대체 그러면 16세와 17세들을 어디서 그 다음에 화이자만 되는데 과연 화이자 그 공급량이 충분하려나 뭐 이런 의문들을 제가 근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발표는 없었어요.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네네. 4월 6일이 이제 돼봐야 아는 건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퀸즈의 이제 시티필드가 지금 백신 접종 장소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브루클린 아미 터미널 여기도 백신 접종 센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브롱스의 베스게이트 아파트 단지가 있어요. 네. 이 세 군데에서는 75세 이상의 경우에 예약 없이 네, 접종이 가능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주로 한인분들은 퀸즈 많이 계시니까 네. 시티필드 가실 텐데 시티필드에서 75세 이상 되신 분들은 예약 굳이 안 하셔도 된다는 거. 시티필드 제가 백신 맞았잖아요. 네. 여기 24시간 사이트거든요. 그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시티필드가 그 24시간이기 때문에 새벽에 시간을 예약하신 분들은 좀 위험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여기 굉장히 그 조명도 크게 해놨고요. 그다음에 주차장 바로 옆에 그 들어갈 수 있는 건물이 있고 경찰차가 항상 주변에 있기 때문에 안전에 관해서는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밤에 네네. 다 더 맞아도 네네. 된다 네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저는 2차 새벽 5시 15분에 예약되어 있거든요. 굉장히 새벽 일찍이네요. 네, 거기 사람들도 많이 일하고 있어서 새벽에도 걱정 안 하시고 다녀오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뉴욕주에 이번 주 아주 큰 뉴스가 하나 있었죠. 바로 뉴욕주가 기호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했습니다. 16번째 주라고 하는데요. 3월 31일을 기해서 이날 이제 쿠모 주지사가 서명을 하면서 이날을 기해서 이 법이 뭐냐면 마리화나 규제 및 조세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법이 통과가 됐고 네. 본격적으로 이제 시행이 됐는데 그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이제부터는 뉴욕주에서 3온스 미만 소지자, 사용자 다 합법적입니다. 그러니까 처벌받지 않아요. 네네. 그리고 대신 21세 미만은 불법입니다. 네네. 21세 미만은 불법이고. 뉴저지는 6온스 아니었어요? 그랬었나요? 뭐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러고 보니 그거 한번 체크해보겠네요. 그럴 수도 그랬었던 것 같기도 네. 하네요, 진짜. 그다음에 개인 소비용. 그러니까 내가 뭐 판매를 하거나 이럴 목적이 아닌 그냥 내가 혼자 소비할 목적으로는 대마초 재배가 가능해집니다. 예, 네, 그래서 집에서 얼마든지 대마초 재배가 가능해지는데 네. 그 대신 6그루에 대해서만. 그 중에 3그루는 한 모종? 뭐 3그루는 다 자란 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한 6그루까지는 집에서 대마가 이제 재배가 가능하다는 거. 그 다음에 그동안에 마리화나 관련 모든 범죄 기록은 이제 말소가 됩니다. 뉴욕은 다 말소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생산자, 유통업체, 그리고 소매업체 등의 라이센스가 이제 제공이 되는데 이게 뉴욕주가 이제 기호용 마리화나가 합법화가 됐지만 아직 판매는 허용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이제 판매를 하려면 뭐 이제 그 관련한 마리화나 관련한 주 의회의 어떤 그런 위원회 같은 것도 설립이 돼야 되고, 왜냐하면 그 라이센스를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준비하는 기간이 좀 필요한 거예요. 규정도 또 새롭게 또 마련해야 되고. 그래서 그 규정이 마련되고 뭐 위원회가 꾸려지기까지는 한 1년에서 2년 정도 걸릴 것 같다. 근데 지금 당장 판매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그런 사용하거나 네. 뭐 하는 거는 괜찮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게 뉴욕주에서 마리화나가 합법화가 되면서 이제 뉴욕주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두는 게 뭐냐면 좀 이렇게 소외된 계층들 있죠. 예, 취약계층들이 주로 살고 있는 그런 커뮤니티 그런 지역에서 좀 마리화나를 많이 판매하고 그쪽에서 이제 세수를 좀 거둘, 그러니까 그 지역의 어떤 그러니까 예산을 조금 늘려주겠다 이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마리화나 면허의 한 50, 라이센스의 50% 정도는 이런 커뮤니티에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이게 합법화가 되기 때문에 뭐 공공주택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학교나 또 대학, 직장 이런 데서 마리화나 흡연이 가능하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그런 데서 마리화나 흡연을 하다가 직장이고 뭐 대학이고 하니까 혹시나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걸 방지해 줄 수 있는 법안도 다 마련했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는 그래서 이제 뉴욕주에서는 좀 작은 농장들을 운영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여성들, 또 장애를 갖고 있는 그런 재향 군인들, 소수민족 그런 커뮤니티에 좀 이 대마초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뭐 대출을 해준다거나 보조금을 준다거나 이제 각종 혜택을 주는 그런 방법들을 좀 쓸 거라고 합니다. 마리화나는 이제 한 9%, 지금 9%의 판매세를 부과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추가로 이제 4% 정도가 더 부과가 되는데 요 4%에 한해서는 그 지역의 카운티와 로컬 정부의 예산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9%는 뉴욕주로 들어가겠죠. 네네. 네,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마리화나 그 활성 성분이라고 THC 요 양에 따라서 세금이 좀 추가로 더 부과가 되는데 마리화나 꽃의 경우에는 그 밀리그램당 0.5센트가 부과가 되고 그다음에 식용으로 쓰는 마리화나의 경우에는 밀리그램당 3센트의 세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세금이 좀 높죠. 근데 네. 이제 세금을 부과해서 결국은 그 이제 뉴욕주의 재정을 충당하겠다. 그래서 뉴욕주가 이렇게 마리화나 합법화로 이제 매년 한 3억 달러가 추가로 수입이 발생하고 요것으로 인해서 한 3만 개에서 6만 개 정도 일자리도 생긴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어디서 이게 사용이 가능하냐. 뉴욕주는 좀 다른 주는 흡연 구역이라도 마리화나 흡연이 불가하대요. 네네. 근데 뉴욕주는 흡연 구역이면 거기가 어디든 상관없이 다 마리화나 흡연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오! 반대요. 그렇죠.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네. 이제 뭐 이렇게 길거리 인도라든가 이런 데 다 네. 피울 수 있는 거예요. 피우면서 돌아다닐 수 있고. 오, 그 냄새. 보통 이제 그 건물 안이 금연구역이기 때문에 네. 사람들이 담배 피려면 건물 밖으로 나와서 피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건물 밖에 뭐 이렇게 그 현관 문 앞에 네. 이런 데서 흡연이 다 가능해요. 이거 상당히 불쾌한데.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그렇다고 해서 그 지역에 일반 담배를 안 피는 사람들도 다 같이 이제 공유를 하기 때문에 좀 마리화나 피는 그런 냄새가 조금 그쵸. 안 하시는 분들 역할 수 있는데 네. 이런 어려움들도 있을 것 같고 네네. 단지 이제 공원이라든가 해변 네, 이런 데는 금연구역이거든요. 그러니까 공원이나 해변에서는 마리화나 흡연이 안 됩니다. 그렇군요. 네. 네. 이제 경찰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이제 당연히 체포할 수 없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마리화나 이제 차 안에서 마리화나 냄새가 난다고 해서 옛날에 냄새만 딱 나면 바로 운전자 내리라고 하고 수색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마리화나 냄새가 난다고 수색할 수가 없습니다. 네. 네. 그리고 합법적으로 이제 수색할 수 있는 경우는 뭐냐면 이제 운전자가 눈으로 봐도 너무 취해 있을 때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그런 상황 네. 또 정상이 아니다 네네. 이런 게 판단이 될 경우에는 수색이 가능합니다. 이 사실 이 마리화나 때문에 시민권 선서 앞두신 분들 있잖아요. 우리 네. 한인분들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거든요. 그래요? 예, 예. 그 앞두고 마리화나를 펴서 체포가 돼가지고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지금 말소가 된다고 그랬죠. 말소돼요. 예. 예. 이런 것들은 좋지만 또 어떻게 보면 이거
우리 아주 그냥 일상생활로 아주 가깝게 들어오는 그러니까요. 거죠. 그러니까요. 네. 네. 이 청소년들도 무분별하게 좀 손을 대는 일도 생기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조금 드네요. 뭐 그런 부분들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21세 이하는 확실하게 네. 처벌을 하니까 네네. 여전히 불법입니다. 21세 네네. 이하는. 마련한 소식은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월 1일부터 뉴욕주 코로나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규제들 풀린 게 있습니다. 뭐 앞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좁혀드리면 4월 1일부터 우선 야구 경기 관람이 가능해졌죠. 어허. 그래서 4월 1일 그날 네네네. 그날 양키스의 개막전이 있습니다. 맞아요. 아마 그 개막전에 맞춰서 이 규제가 풀린 걸로 보여요. 그래서 이제 그 4월 1일 양키스 개막전이 토론토의 블루제이스와 있었어요. 토론토의 역시 그래서 그날 류현진 선수가 양키 스테디움에 왔었는데 그러니까요. 예, 그 안타깝습니다. 직접 가서 봤었어요. 그러니까요. 하여간 개막전이었고요. 그날은 2-2 무승부로 끝났어요. 네. 예. 뭐 어느 편을 들어야 되나요? 류현진 선수 편을 들어야 되겠죠. 전 매치 편 그렇습니다. 그날 이제 그 야구 경기장은 20%까지 관중 입장이 가능해요. 그래서 20%라는 게 한 1,850명 요 정도, 요 정도 입장을 했고요. 네네. 그러니까 좌석도 한 2개, 4개 정도 이렇게 떨어뜨려서 네네네. 앉을 수 있게끔 배치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입장하시는 분들 72시간 안에 받은 코로나 검사 음성 확인서 다 제출했어야 했고요. 네네. 4월 1일에는 매츠의 개막전도 동시에 같이 열릴 예정이었어요. 네. 근데 연기가 그래요. 됐어요. 예, 이날 매치는 이제 뉴욕은 아니고 워싱턴 DC에서 개막전이 있었고 상대 팀이 그 워싱턴 내셔널스였습니다. 그런데 워싱턴 내셔널스의 선수 한 명이 그 전날 바로 전날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선수하고 접촉했던 나머지 선수 4명, 직원 1명 해서 이제 다 격리 조치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4월 1일 매치의 개막전이 열리지 못했고 네네. 연기가 됐습니다. 네네. 매치가 홈 경기를 펼치는 건 4월 8일입니다. 4월 8일 시티필드에서 마이애미 마린스와 첫 홈 경기를 펼칩니다. 이날도 당연히 이제 관람객들 입장 가능하시고요. 4월 1일부터 스포츠 경기 관람객 실내 10%, 실외 20%에 한해서 입장이 허용이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야구 경기장은 야외니까, 네. 실외니까 20% 입장을 한 거고요. 네. 4월 1일부터 또 완화된 규제로는 그 국내 여행객들, 뉴욕 주에 오실 때 의무 자가 격리 기간 없이 이제는 누구나 국내 여행객들은 이제 오실 수 있다라는 네네. 거. 백신 접종 할 필요도 없습니다. 네. 네, 그 백신 접종 유무에 상관없이 모두가 자가 격리 기간 없이 뉴욕주 방문 가능한 게 4월 1일부터입니다. 이거는 5월 1일부터 시행되는 거가 하나 있는데요. 가버너스 아일랜드. 예, 작년 이제 팬데믹으로 다 클로스 됐거든요. 근데 5월 1일부터 5월 1일부터 이제 가버너스 아일랜드가 개방이 됩니다. 여기가 선셋이 그렇게 예쁘죠. 그렇죠. 네, 안 가봤는데 선셋이 유명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거기가 네. 가버너스 아일랜드가 좀 넓은 평지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쵸? 여기 그 뭐라 그러죠? 텐트 치고 하는 거 있잖아요. 아, 야영? 예? 캠프? 차박. 아, 차 아닌가요? 도와주세요. 네, 여러 명이서 가가지고 그 천막 안에 집 그 텐트처럼 해놔가지고 그룹이서 가가지고 1박 하고 선셋 보고 그런 거 되게 유명한데. 그렇구나. 전혀 모르겠어요. 클램핑. 클램핑? 클램핑. 그런 어려운 단어를 생각해냈다. 네. 아, 가버너스 아일랜드가 이런 게 유명하다. 가버너스 아일랜드 5월 1일부터 개방한다고 하니까 한번 가보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우리도 언제 한번 거기 가서 방송하죠. 좋아요. 클램핑 가요. 아니, 클램핑까지는. 예약하기 어려워요. 네. 그럴 것 같은데. 네. 그냥 선셋을 배경으로 그렇죠. 한번 방송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가버너스 아일랜드 가는 페리가 있는데 이게 페리 터미널이 추가로 2개 정도가 더 그동안 공사가 됐었나 봐요. 그래서 이번에 그 가버너스 아일랜드 개방과 동시에 이 두 개의 터미널이 또 다 이렇게 운영에 추가로 더 운영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가는 길도 좀 다양할 것 같고 쉬울 것 같아요.